진짜 보물이네. 3시간이 넘는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50여 명의 주민들이 작업을 나가서 딴 홍합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오, 그냥 딱 봐도 확실히 알이 크고 실해 보이네요. 예, 주먹만 해요. 야, 여기에 그냥 홍합들이 다 모였네요. 아, 이게 이제 선별 작업하는 거예요? 예, 선별을 해가지고 네, 대중소로 해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면 이게 분류해서 어디로 팔려나가나요? 이거 해가지고 입찰해서 부산으로 판매되는 거라. 아, 그렇습니까? 맛 좋고 품질 좋은 위도 홍합은 물량이 없어도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 가을, 정말로 가을 바다가 준 선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도를 떠나기 전 궁금한 것이 있어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위도는 이름처럼 고슴도치 모양을 닮았을까요? 그러게요.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망월봉을 향합니다. 야, 정상입니다. 망월봉입니다. 망월봉. 녹음이 짙은 산과 파도가 빚은 바위. 고슴도치를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곳 위도에 율도국의 전설이 전해지는 이유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위도라는 섬은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다음에 살기에 너무 평안하고 조용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섬입니다.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섬 위도입니다. 네, 풍요롭고 경치 좋고 살기 좋고 또 인정도 많은 위도. 아,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 아름다운 경치 말고요, 또 인심이 너무너무 좋은 섬이고요. 특히 자연산 홍합, 올 가을 여러분 꼭 위도로 여행 가셔서 자연산 홍합의 참맛을 보기를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웅트리 양념초장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